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 뭐 지금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거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하다. 26페이지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떠나가시니라. 아멘. 세상이 참, 뭐 요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정세가 아주 불안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가나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중에,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이죠, 하마스하고 전쟁이 해서 이게 뭐 확산되면 전 아랍군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까지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까지도,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랍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유대인들은 뭐 거의 집회도 하긴 하지만 아랍인들 숫자보다는 적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뭐 지금 3차, 4차 전쟁 계속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있다. 이런 성경에. 왜? 우리 성경에 보면 길게,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사 지방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블레셋 바닷가, 강을 바닷가를 끼고 이스라엘 옆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여기서 살아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데, 원래 살았던 블레셋 부족들이 이것 봐라, 우리 지역에 자기들이 들어왔다 이래서 블레셋 사람 전쟁을 하죠. 그게 누구?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 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때부터 이미 국가 간에 계속, 그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빼앗겼다가 또 잘못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또 점령당했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겼다고 하면서,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가 다윗이 또 점령하죠. 큰 왕국을, 전무후무한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이어받고, 솔로몬 아들이 하나는 남유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말년에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아들이 네가 좀 잘해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잘해라니까, 나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억압하면서 정치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이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니나 잘해라, 우리는 간다 이러면서 열지파가 모여서 만드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을 했는데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열지파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둘이서 이제 앙숙이 돼가 사는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하나 생겨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을 싹 잡아먹습니다. 점령을 해서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시리아, 아수르죠. 제국이 혼합정책을 펴는 겁니다. 우리 백성도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또 타민족 잡아온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시키고 이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유일한 내 백성들이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쪽 문화가 좋다. 이쪽 세상이 편안해. 이쪽이 좀 그래서 혼합정책을 막 펴는데 쏟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남유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저 민족은 우리 백성이었는데요. 저건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도시로 했는데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따로 불러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동족이었는데 원래 한민족이 나눠지어서 혼합정책 펴는 데 쏟아가지고 이제 뭐 혼혈화가 됐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혈족을 보존하고 있던 남유다는 저거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 동족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간다. 사마리아인들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에게 잡혀버렸는데 남유다는 아수르를 잡아먹은 다시 아수르를 제압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생기면서 이제 남유다 저 북이스라엘 물론이고 아수르가 이제 패망하니까 바벨론한테 다시 남유다까지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BC 586년이죠. 앞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이고 한 140년 후에 남유다까지도 망해버리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갑니다. 일부만 남아있고 전부 똑똑한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다 잡아가 버립니다. 바벨론에서 근데 남유다는 지키는 겁니다. 민족을 가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따가 돌아갈 것이다 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70년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나를 잊었다가 벌을 받다가 거기서 너희들이 노예로 있다가 신흥 다시 새로운 왕국이 하나 설 것인데 그 왕이 너희들 보내준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바벨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다시 메데라 우리 성경에는 바사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버리고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민족은 가서 그래서 성경대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죠. 귀환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주변에 있는 다시 또 페르시아죠. 지금 블레셋 계속 침공하고 이러는 사이에 페르시아가 점점 무너지면서 누가 씁니까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더가 다시 페르시아를 그 중동 지역에 그 넓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 알렉산더는 나이 뭐 18, 19대 해가지고 약 10년간 30 죽을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점령해버리고 이쪽에는 인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전부 다 점령해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그러면서 알렉산더는 정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문화를 그 미개한 족속들에게 다 주면서 좋은 정책을 펴니다. 그럼 노예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너네 그래 너희들은 우리 속국이지만 우리 문화를 가지고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라면서 좋은 정책을 펴면서 땅을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 때까지 확장하다가 결국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33살인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어리고 아내 욕산하는 야욕은 있는데 주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장군들이 다 자기 편이 아닌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발전하느냐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헬레니즘 문화다. 헬라 문화다. 그죠? 그리스 헬라. 그 문화를 전 유럽에 지금 사우디까지 이 중동까지 다 헬라 문화가 퍼집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부하 장군, 뛰어났던 알렉산더와 함께했던 네 명이 그 큰 제국을 네 개로 다 분할해가지고 통치합니다. 아내도 죽여, 아내 욕사나 죽여버리고 알렉산더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통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헬라 문화가 온 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때 생겨난 사람들이 다 주로 역사에 보면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철학, 예술, 문학, 음악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죠. 이 네 제국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게 점점 시들어가면서 누가 점령하는? 로마가 점령하는 겁니다. 다시 그 모든 것을 로마가 다 통치해버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처음 그때 이스라엘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치고 이러다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로마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하는 이 사건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때입니다. 이때 나왔던 그 헬라니즘 때 여러분 뭐 철학, 음악,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역사에 뿌리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으로 모시고자 했던 디오게네스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전무후무한 그 책자들을 지금까지도 유명한 고전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그때 인물들이 태어나서 그 문화를 꽃피웁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하면서 로마 문화가 새롭게 헬레니즘을 가져와서 로마 문화를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 점령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독 민족성이 강하니까 로마에 계속 대항을 하죠. 계속 반란군이 있고 결국 로마에 대항하던 하시딤 마카비 전쟁이라 합니다. 이 마지막 용사가 그 로마 누구 장군이죠? 장군하고 마지막 대결을 하는데 결국 안 되니까 자식들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들 전부 다가 168명 전부 자결하고 마지막 패배하고는 흩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 군사들 가족까지 죽이고 자결했던 그 마카비 전쟁의 군사들 말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이걸 보고 성경에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 흩어졌습니다. 전부 다 전 세계로 다 유대인들은 도망간 거죠. 로마의 핍박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 잡아 죽이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다 흩어진 그러다가 여러분 다 각 세계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나라가 있어야죠. 나라가 없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즉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독일에 600만 명 그 뭐 가스실이다 학살이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에 핍박 받는 중에도 나라를 찾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948년 우리나라 독립하고 비슷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독립을 이루죠. 그 몇만이 모여가지고 국기를 세우고 나라를 인정받습니다.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1948년 몇 년 동안 떠돌아다녔다. 2000년 넘게 떠돌아다닌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유대인들이 돌아오 보니까 나라를 조그만히 세우고 하니까 옆에 있던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 뭐 요즘 뉴스에 헤즈볼라 그죠? 예멘이죠. 그다음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그 옛날에 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암몬, 모압 이런 사람 다 나오는 부족들이 지금은 시리아, 예멘, 요르단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 막 나오는 이스라엘 같이 붙자 하는 옛날부터 그 다 같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했는데 누가 야 그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왜 들어와서 자꾸 확장하냐? 이래서 전쟁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도 다르죠. 저쪽에는 이슬람. 이쪽에는 그죠? 유대인. 여러분 곧 예루살렘 안에는 무슨 종교가 있느냐?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는 그다음 이슬람.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성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 개의 성전이 공존하는데 그러면 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개의 신앙의 신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자손들인 겁니다.
아랍도 하나님 자손, 하나님 자손에서 분포대가 그 옆으로 흩어진 거고, 원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지정했고, 그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신은 하나인데 사람들은 각각 누구요? 메시아가 다르다. 메시아. 여기는 예수, 저기는 마오메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구약에는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내가 다시 말한다,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원수. 근데 자기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을 네가 멀리해라 이러지, 아무 사람한테나 불교 믿는 사람, 뭐 또 다른 종교 많잖아요. 우리 대순진리에 뭐 통일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라 원수. 그런데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끊고, 로마서에 보면 안 믿는 사람 속에도 태양이 있듯이, 그죠? 달이 있듯이 보고 자기들이 느끼듯이 신을 느낀다는 겁니다.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인데,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하고 종교가 다르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들인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무지. 다 알라. 이슬람도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이런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주변국들은 다 원래 내 땅인데 내 나라 저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뉴스 봤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지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1차, 2차, 3차 전쟁 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 예비군들 이스라엘로 막 들어갑니다. 그럼 아랍인들은 안 들어가죠. 죽기 싫은데. 이스라엘 전부 다 들어갑니다. 왜요? 이 정신인 겁니다. 민족 정신이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죠? 세웠던, 100여 년 지난 독립했던 그 2000년의 역사를 이어서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빼앗기면 끝이죠. 나라가 없어지면 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2000년 흩어져 살았는데. 그래서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정신은. 하나님 지키신다는 신앙으로 자기들은 모여드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끝장을 보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민족 자체가 그러면 이제 떠돌이 생활 못한다. 원래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 모시고 이런 정신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조그마한, 그죠?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인데 우리 서울보다 작은데, 서울만한 도시에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이란을 비롯한 전 아랍, 전 세계 아랍의 그 수십 개 나라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무서운 정신이죠. 어떻게 정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란까지, 사우디까지 그래 다 붙어라.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그런 떠돌아다니면서의 어떤 겪었던 순환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보통 일반 나라의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아랍이 틀렸다, 이스라엘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정신은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전쟁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녔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녔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어느 편을 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크게 예수님 말씀대로 평화를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품고 뉴스에 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가족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여기는 약간 실용주의자, 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왜 가르치고 하는 이 학자들 쪽에 서는 사람이 실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보수적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건 앙숙이었습니다. 적대자입니다. 오히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래, 기적은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좀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했던, 서로 별로 주체 없는 앙숙이 오늘은, 야, 우리 예수님 한번 실험해 보자고 갔겠죠? 실험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네가 맞고,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 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도 안 일으켜도 둘이 나한테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죠. 또 하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 파가 있죠. 실용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 가자 하나님을 이런 파,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 이런 파. 또 하나는 여러분 에스네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 이런 종교 지도자들 목사 뭐 장로 이러면서 온 자기들이 다 차지하는 이런 가식, 허위 말고,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래서, 어디로요? 동굴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을 에스네파가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에스네파를. 또 하나는 어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칼과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자 하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네 개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에스네파는 굽난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기도 열심히 했죠. 그 힘이 지금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냐? 에스네파의 영향을 받은 거죠. 동굴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1대1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죠? 이랬던. 이런 판데 오늘 바리새파하고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분별을 참 잘한다.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희들은 날씨만 봐도, 비 오겠네. 비안 오겠네. 이러면서. 저 여러분도 여러분, 뭐, 우리 날씨 잘 알잖아요. 아, 내일, 우리는 요새는 뭐 정보가 발달해서 예보를 보고 내일 비 온다더라 이러지만, 옛날 어른들은 하늘만 보고도 똑같이 지금처럼 별이 있다 없다 이런 것만 보고도 사람들은 알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말을 풀이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침 먹고 일하러 갑니다. 일자리도 다양하죠. 공장에 가는 사람, 직장에 가는 사람, 자영업 하는 사람, 또뭐 자기가 연구해서 가는 전문가들, 막 각자 각 학생은 다 갑니다. 각자 그러면서 또 혹시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 뭐 골프 하는 사람, 이래서 날씨 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저떨까에 맞춰서, 자영업자들도 오늘 날씨 비가 오나 안 오나 다 합니다. 오늘 일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계획한 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이 안다.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너희 인생에 대해서는, 너희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너희들이 너무 잘 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사두개인과 말씀, 기적 좀 보이보소 이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두고는 너희들이 날씨 맞추듯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너희들의
날씨 보듯이 네가 어떻게 하면 편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가지는지 하는 이런 데는 정말 박사들인데 어떻게 네 인생이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깡통처럼 사느냐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 뭐 로또가 되고 뭐가 되고 우리가 우리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니 일이 잘 풀려서 한탕하고 그런 거는 너희들이 박사다. 그런 건 너무너무 뛰어나고 투자하고 잘하는데 네가 지금 왜 살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며 또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지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지 대해서는 전혀 분간하지를 못한다. 예수님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그때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지금 현재 적용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져서 좀 더 노후에 편하고 좀 즐기고 그거는 네가 너무 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는 왜 관심이 없느냐 지금 그 이야기. 날씨를 빗대서 우리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가치, 인간이 뭘 해야 되느냐 조금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웃을 돌보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더 가지고 내만 편하고 내 혼자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그 정신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 무관한 하나님이 인간을 그죠?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다른 이런 죽어가는 사회, 폐쇄된 사회에는 네가 박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느냐. 질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 박박합니다. 그렇죠. 살아보면 참 박박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자꾸 무너집니다. 엊그저께 조선일보입니까? 어제 우리 이동수 장로님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신문을 제가 보고 드렸는가? 그런데 이야기합 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이동수 장로님 자세히 읽었는 거 봐요. 교회 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아버지고 주님이고 하는데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속에 만족합니까? 했는데 10명 중에 3명은 다 외롭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우리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예배도 예배지만 서로 사정을 나누고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그 예배 들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집도 멀죠. 뭐 수원 오시는 분 저 멀리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나누는 것이 없구나. 이게 교회가 커질수록 개인 플레이는 개인 예배는 드리고 가고 하지만 나누는 공동체의 의미가 참 없구나.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예수님 지금 말씀이 점점 경건해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우리 이루려고 하고 하나가 되어서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하는 이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이 네 먹고 사는 데만 박사가 되어간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이다. 그것을 보고 사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자기만 안다. 이기주의다 이 말이죠. 점점 폐쇄되어가는 음란한 세대다. 믿음이 전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음란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건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에 대한 마음을 담고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없는 자기 이익에만 아주 엉뚱한 데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기적을 원한다. 더 편한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은 기적을 온갖 기적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만은 하면서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요나의 기적밖에는
요나의 기적이, 기적 중에 너희들이 자꾸 보여달라는 게 있는데, 그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다. 뭐 요나의 기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 구약 성경에 요나스가 있습니다. 선지자죠. 하나님의 쭉 말씀을, 부름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요나에게, 야, 요나 너 이리 와봐. 왜요? 하니까. 너 저 니느웨라고 이방인 나라 있지? 예. 거기 가서 너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알려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알았습니다 하고는 속으로 뭐라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백성도 지금 하나님 알리기에 바쁘고 하나님 제대로 알아서 살기도 지금 급급한데, 아니 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전해야 되나, 저 민족에게. 그렇게 생각하고는 가는 척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왔다. 그 배가 막 폭풍이 일고 막, 그죠? 막 배가 바다에 잠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 저 밑에 자고 있다가 요나가 깨워가, 당신 어느 누구야? 이러니까 나 유대인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하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이 폭풍 막 온 거 아니야? 멀쩡한 날씨가 갑자기 이래 됐는데 너 하나님께 뭐 잘못된 거 있어? 뭐 그 내 잘못이다. 그러면 바다에 요중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굳이 뽑기로, 제지 뽑기로, 그죠? 하자, 이래서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린 겁니다. 짐도 다 버리고, 그 사람들 물건 가져가던 거 다 버리고, 야단을 치다가, 이거 누구 탓인지 하자, 이러니까 요나가 뽑힌 겁니다. 제지 뽑기에.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 그 폭풍 속에 바다에 던져지는데, 폭풍이 잠잠해지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다, 이러는 겁니다. 그 우리 요나서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뱃속에,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안 들어가 봤지만 요나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때 요나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민족도 살리고 나까지 살려주시고 이런 일까지, 내 인생을 구원하고 일까지 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배신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간절하게 회개하죠. 그게 요나서 3장까지 있는데 2장에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전부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2장 10절에 보면 토해냈다. 육지에 가서 요나를 토해냈다. 그게 며칠간 물고기 속에서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뭐다? 요나스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뭐가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하고 똑같은 신세가 요나의 신세고, 요나가 살아났듯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 그것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적이라고는 십자가 이야기 말고 다른 것을,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그래, 돈 좀 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그래 너 몸이 불편하지 낫게 해주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들 80, 90 되면 그 사람은 그 기적은 없어지는 기적인데, 십자가의 기적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사는 영원한 기적을 너에게 주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 이 말은 십자가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의 기적을, 십자가의 치유를 주겠다. 예수님 그거 외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적 좀 일으켜주세요, 뭡니까, 내 신세 좀 편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갖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좀, 이거에 지금 마음이 거기에, 아까 그랬습니다, 살아갈 길에 대해서는 네가 박사처럼 잘 알고 내한테 구하는데,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진짜 기적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8, 39, 40.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나의 족밖에는 보이 예, 똑같이 요나가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기적,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모르고 믿어봐야 뭐하나, 예수님 뭔데, 하나님 뭔데, 그런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다.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능력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한 능력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 다시 가보면,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4절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27페이지에 4절이죠. 시작. 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실 건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받아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요? 사두개인, 기독권층, 부유층, 종교지도자들, 그죠? 이런 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믿어도 되나 안 되나 계속 의심하면서 오히려 배척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요? 떠나갔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층이고 정말 권력층이고 해서 예수님을 더 안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고 배척하니까 예수님 뭐요?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좀 산다고 좀 배웠다고 교만한 사람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야 그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뭐요? 떠나간다. 이런 거죠.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인생만이 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고 능력이고 치유고 도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오늘 한 장 읽어야지, 다섯 장 읽어야지, 의무적으로 이런 마음 말고 예배 드려야지, 남 눈치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헌금해. 여러분, 이런 게 아무, 오늘 뭐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정말 십자가의 이 구원이 뭔지 내가 내 안에 제대로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진지하게 깨우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것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일 나아가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막 많은 것들, 우리 사도행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이것보다 먼저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뜨거운 마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 인생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요동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평화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분쟁 중인 나라들을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불안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다들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갈라서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 하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 되겠노라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기적을 원합니다. 세상은 한방을 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편한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일 뿐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를 원하느냐, 정말 기적을 보고 싶으냐, 십자가를 알아라, 십자가를 품어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치유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나의 기적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기적을 먼저 구약의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세상 어떤 한탕주의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십자가의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이 능력을 간직하는 가족들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품고 또 내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한 우리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